대기름떡이 채널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 윤지사주카페 원장님 댁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튼튼이, 튼튼이 트라이, 그리고 토분 5종 이렇게 해갖고 전부 몇 개인가요? 7개? 7개? 맞죠? 자, 튼튼이, 튼튼이 트라이 혼합 세트 전부 화분 5개를 해서 8만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이 세트 화분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윤지사주카페 원장님 댁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다육이 분갈이 전용토가 튼튼이고요. 그 다음에 튼튼이 트라이는 최고급 원예 용토인데, 원래는 튼튼이 트라이를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이제 이렇게 소개를 했었냐면은, 다육이 고가의 다육이들 뿌리 내림에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튼튼이 트라이를 출시를 했는데, 많은 초보 다육맘께서 열광, 초보 다육맘들께서 비싼 다육이 고가 뭐 립톱스 아프리카 식물 뭐 이런 거 키워서 우리 초보 다육맘들께서 좋아하셨을까요? 그게 아니고, 이 영상을 보시면서 포인트를 어디에다가 잡으셨냐면은, 아픈 다육이, 뿌리가 없는 다육이를 약간 거기서 뿌리 내림의 용도로 사용한다 라는 말에 완전히 거기에서 힌트를 얻으셔가지고 튼튼이 트라이를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놀랍죠? 자, 그러면 좀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튼튼이랑 튼튼이 트라이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 좀 보여드릴까요? 얘는 튼튼이에요. 얘는 튼튼이 트라이예요. 겉에서 보기에는 이 네임택이 똑같기 때문에 이게 뭐가 달라? 달라요, 여러분들. 다르답니다. 그래서 이 들어보면은 튼튼이 트라이가 더 가벼워요. 뭐야? 비싸니까 더 무거워야지. 더 무거운 그 원의 용토는 뭐예요? 마사예요. 마사가 들어가면 무거워져요. 그러니 얘는 좀 가볍고 얘는 조금 더 무거워요. 우리 튼튼이가. 그래서 그래도 튼튼이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렇게 보면 어때요? 어머나! 이상하다. 튼튼이는 많이 봤던 다육이 원유 용토랑 구성 성분 비율이 조금 다른 것 같네 라고 생각 지금 드시죠? 그렇다 하더라도 상토 성분은 여기에 25% 밖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실제 여러분들이 직접 다육이 그 분갈이 용토를 배합을 해 보신 분들이라면, 다육이 원유 용토 30%를 넣고 배합을 하게 되면 이 정도의 비주얼이 처음에 나와요. 근데 지금 여기는 상토 성분이든 마사도 세척마사이기 때문에 약간의 수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수분을 머금었을 때는 이런 색감인데, 저처럼 쓰느라고 화분을 얘를 딱 벌려놓잖아요. 그러면 수분이 홀랑 날아가면서 무슨 색감이 되냐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런 색이 돼요. 다른 애가 아니야?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얘도 튼튼이에요. 자, 볼까요? 이렇게. 어때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튼튼이, 똑같은 튼튼이, 얘도 튼튼이에요. 자, 왜 차이가 있다고요? 수분기에 따라서 흙의 색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무게 차이, 약간의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께서 원유 용토를 구매를 하게 되시면 구멍을 뽕뽕뽕 뚫어갖고 습기가 제거되게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도 다 제거되지 않고 안에 수분기가 이렇게 잡혀있는 거 보셨을 테고요. 펄라이트, 질석 다 그래요. 약간의 수분기가 있어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저처럼 봉다리를 열어놓으면 수분이 싹 날아가면서 무게가 살짝 가벼워지는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른 흙 아니야? 같은 흙이에요. 같은 흙인데 지금 수분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렇게. 그래서 원장님이 기준으로 하는 거는, 자, 원의 용토 배합을 하기 위해서, 자, 원의 상토랑 이거 딱 뜯어서 여기서 이렇게 다 배합을 한 다음에 담으면, 자, 요 튼튼이가 한 포가 4kg이 들어간답니다. 4kg. 여러분들, 튼튼이 지금 우리가 이거 분갈이, 다육이 분갈이 전용토 튼튼이는 튼튼이만 구매도 가능해요. 그래요? 한 포에 만 원이니까 나 만 원만 사도 되나요? 아니요, 그건 안 되고요. 튼튼이만 구매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기본이 세 포예요. 3만 원에다가 택배비가 별도입니다. 택배비가 별도면 3만 9천 원 정도에 요 튼튼이 트라이 총 12kg. 자,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그 소분 하시잖아요. 이게 소분인 거예요. 10kg 받으시면 여러분들 한 포에 다 받으시는데,
원장님도 달기 분갈이를 해보고 하지만은 한 포가 다 있으면 불편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소분해갖고 3kg 단위로 소분을 하다 보니 12kg이 이제 이렇게 한 팩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12kg 3만원이고요. 택배비 별도로 튼튼이만 구매 가능해요. 자 그러면 또 볼까요? 자 요거는 튼튼이 트라이예요. 튼튼이 트라이도 한번 열어볼게요. 튼튼이 트라이가 튼튼이하고 어떤 게 다른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막 얘기가 왔네요. 튼튼이 얘가 이제 말랐을 때 이제 컨디션이 어떤지까지 보여드리느라고. 자 어때요? 일단 입자가 얘가 좀 더 거칠죠. 얘는 진짜 최고급 그 원예 용토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튼튼이 트라이, 그러니까 튼튼이에 쓰는 요 상토도 최고급 원예 용토 상토가 10%와 15% 두 가지가 여기 섞인다고 하셨고요. 동생사가 여기에 쓰여요. 사냐초 안 쓰시고요. 강모래 안 쓰세요. 동생사가 여기 지금 들어갔고 약간의 펄라이트 보이죠? 자, 요거 튼튼이 트라이는 완전 비밀. 저한테도 그냥 고급 원예 용토가 들어가요 라고까지만 하시고 네 뭐가 다른가? 어떤 게 다른가? 지금 이렇게 제가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서 봐도 아직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 해서 요게 그러니까는 찾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 차이를 눈에 보이지 않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왜냐면 이게 여기 흙에 들어가면 안 보이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자, 요거는 튼튼이 트라이 처음에 튼튼이 트라이는 최고급 이게 다육이들 뿌리 없는 수입 다육이 뿌리 내리세요. 다음에 아프리카 식물들 뿌리 내리세요. 코노립톱스 뿌리 없는 애들 뿌리 내리세요. 이렇게 용도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응급처치용으로 지금 우리 초보 다육맘들께서 다 비치하셔가지고 자 요거 사용하고 계세요. 자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실 수 있는데 요 뭐 튼튼이야 그냥 여러분들 분갈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건 분갈이 하면 되는데 이번에 원장님이 요런 세트로 분갈이 하신 이유가 짜자자잔 제가 요거 어떻게 분갈이 했는지 혹시 아실까요? 자 요거를 이거 또 해야 되나? 자, 이거 한번 더 보여드려야 되나? 아이고, 2주 동안 진짜 손대면 안 되는데. 제 거, 퀸즈로즈. 지금 제가 여기에다가 튼튼이 트라이로 이렇게 했는데, 트라이가 시간이 지나니까 싹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원장님이 계속 뿡긋하게 그렇게 이야기 하셨거든요. 여기에다가, 자야, 여러분들. 뿌리가 내리면서 요렇게 지금 흙을 지금 붙잡고 있죠. 여기 털면 실뿌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튼튼이 트라이를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에다 요렇게 화분 위에다가 봉긋하게 이렇게 올려요. 저는 밑에다가 배수층 했거든요. 제가 그런 다음에 여기 엉덩이를 여기다가 삐삐삐삐삐삐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탁 여기 앉혀요. 딱 앉혀가지고 안 움직이게 해야 되거든요. 요거 자 제가 아이고야. 제가 얘를 다른 데 있다가 화분을 제가 옮기는 바람에 지금 새로 지금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안 움직이게 저는 지금 이렇게 딱 고정을 시키려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그래서 저는 요 화분에다가 그대로 뿌리 내려갖고 그냥 키워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 내림용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활용해보세요. 뿌리가 딱 내렸어? 그러면 뽁 들어가지고 다른 화분에 그대로 옮겨 심어도 돼요. 그렇다 보니까 고가의 튼튼이 트라이에다가 식재 해갖고 활착까지 해서 계속 키우고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지금 사용법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튼튼이 트라이가 이렇게 가요. 그래서 원장님이 이렇게 구성한 이유가 아픈 다육이? 뭐 문제된 다육이? 혹시 뭐 그런 다육이 있으세요? 그러면 여기에다 뿌리 내리세요. 그런 다음에 뽕 뽑아갖고 어느 순간 요 튼튼이에 다가 그냥 그대로 흙 털지 마시고요. 뿌리 그대로 보존하사 여기다가 이렇게 분갈이 하시면 그러면 이렇게 키우실 수 있어요. 라고 해서 이 한 세트를 일단 여러분께 이렇게 튼튼이와 튼튼이 트라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여기에다가 토분 이제 같이 소개해드릴 건데 토분하고 해갖고 8만원 세트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원장님께서 많은 분들이 튼튼이만 또 한번 그 튼튼이 그 트라이랑 튼튼이 흙만 써보고 싶은데 튼튼 트라이 세트 2종 세트를 35,000원에 판매를 하신대요. 이 35,000원에 지금 택배비 없이 35,000원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요번 기회에 그냥 그렇게 한번 구매해 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다시요. 어떻게요? 튼튼 트라이 세트 튼튼이 하나 튼튼이 트라이 하나를 35,000원으로 가는 택배비가 없이
괜찮지 않아요? 모든 흙들은 택배비를 다 별도로 받아요. 무게 때문에. 근데 요 녀석들 택배비 없이 여러분들 별도 구매 지금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매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어떡하지? 자, 여기다, 여기다. 자, 요번 시간에 소개해드리는 화분 보여드려요. 전면에 화분이 쪼르륵 있죠. 요번에 소개해드리는 화분 구성은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그 다음에 요것도 토분이에요. 요번에 여러분들. 자, 요것도 토분. 이렇게 해갖고 화분이 다섯 개. 다시. 두 개? 두 개? 하나. 해서 토분, 이렇게. 토분이 다섯 개. 이렇게 해가지고 8만원 지금 가고 있거든요. 요 화분 여러분들 가격이 어떤지 혹시 아세요? 요거. 요 화분 가격대가 있어요. 그 요 토분도 가격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8만원 세트. 그러니까는 요, 지금 요 8만원 세트로 가는 세트가 가격대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요 토분 구매해보신 분들은 요 녀석 가격이, 낱개 가격이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요것도 토분, 요것도 토분, 요번에는 토분 다섯 개 이렇게 지금 구성을 했는데, 여름에 나 다육이 진짜 활착하는 거, 뭐 물마름, 배수, 이런 것 좀 걱정되는데 하시면 일단 토분 한번 사용해보세요. 네, 요 토분이 너무 디자인이 다양해. 디자인이 너무 다양해가지고, 원장님이 샘플을 앞에 이렇게, 자, 토끼가 그려져 있는 녀석,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여자아이가 그려져 있는 화분. 저 이 화분 못 봤거든요. 근데 세상에 이렇게 예쁜 화분도 있는 거 있죠? 이 진짜 복숭머니 같이 생겨가지고 너무 예쁘지 않아요? 심플하게 꽃 한 송이 딱 있는데, 모스코이드에 뭐 딱 이렇게. 너무 예쁘죠? 원장님이 이 셋업을 참 좋아하셔. 이제 이거를 참 연출을 잘 하시더라고요. 예쁘죠? 세상에 이렇게 연출이 돼요. 자, 이렇게. 원장님의 분갈이 취향이 좀 약간 좀 젊은 친구들 취향이라고나 할까요? 저 클래식한 그런 취향은 아니거든요. 워낙에 여러 다양한 그런 식물들을 키워 보시다 보니까, 요거는, 자, 요거 이렇게, 요거는 제 거. 자, 여기. 자, 예쁘죠? 저도 이렇게. 여기에다 저도 지금 분갈이를 하려고 하거든요. 얘는 좀 굽는 온도가 살짝 높은 토분인가 봐요. 자, 이렇게. 자, 요 화분이, 자, 랜덤으로 발송이 되다 보니까 똑같은 화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다양하게 지금 모습 보여드려요. 자, 요 화분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자, 상단에도 요렇게 지금 모양을 이렇게 내가지고, 자, 요 화분 사이즈를 재보도록 할게요. 자, 입구 사이즈가 이건 작지 않아요. 제가 여기에다가, 저는 지금 아르제랑 창다육이를 한번 분갈이를 해볼까. 이 화분을 너무 아끼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얘한테 딱 맞는 다육이 식재해줘야지 하고 계속 아끼고 있었어요. 자, 입구 사이즈가 11.5cm가 조금 안 되고요. 화분의 높이는 대략 10.5cm 정도 되거든요. 빙그르르, 담으면 모습, 이렇게. 요거 여러분들, 제가 이거 토분이라고 했잖아요. 자, 물 딱 뿌리면, 자,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제 흡수되는, 자, 이렇게 화분에 물이 쏙 들어가죠? 자,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요, 얘도, 얘 토분이라서, 뭐야, 안 보여? 토분이라서, 당연하죠. 자, 이렇게. 볼까요? 자, 안쪽에. 토분은, 자, 이렇게. 수분을 싹 머금고 있죠? 자, 이제 쏙 들어가요. 이래서, 근데 요 화분이 굉장히 가벼워요. 굉장히 가벼워서 예쁜데 가볍고 문양도 예쁘고. 자, 요거 두 개. 요거가 지금 원장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초코 색깔하고 요렇게 그 지금 아이보리 색감 두 개를 요렇게 지금 준비를 하셨는데, 화분이 되게 가벼워서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연출된 모습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취향이, 아우, 취향이 우리 젊은이들 취향인데. 자, 이렇게 요렇게 예쁘게 지금 연출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제가 요거를, 자, 화분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화분 사이즈 재보면 얘가 8cm. 화분의 높이가 8.5cm가 조금 안 되는 요 높이감 갖고 있어요. 모양이 요렇게 예쁜 토분, 요거 두 개. 그 다음에 요것도 믹싱으로 해서 요것도 두 개. 요 토분도 또 예쁘잖아요. 이렇게. 얘가 살짝 무게감이 더 있어요. 모양이 이렇게 예쁘죠? 밑면 모습 보여드리고, 안쪽 모습. 그래서 요 갈색하고 초코색깔하고 요거 지금 요것도 약간, 요거 뭐야? 연핑크야? 살구색이야? 자, 입구 사이즈 얘도 8cm. 화분의 높이가 얘는 7cm. 8cm, 7cm. 요 화분이 두 개. 요렇게 해갖고 종류가 다양한 토분이 몇 개예요? 다섯 개가 가고,
사이즈가 이렇게 큰 화토분까지 같이 갑니다. 튼튼이, 튼튼이, 트라이. 그 다음에 토분이 두 개, 두 개, 하나 해가지고 총 이렇게 화분 다섯 개가 가는 요 세트. 튼튼이와 튼튼이 트라이로 여러분들 아픈 닭이 뿌리 내린 비상용으로 써보시고요. 여기에다가 그렇게 하시라고 요 토분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토분에다가 뿌리 내림 이렇게 하시고 뿌리가 내렸어? 그럼 분갈이를 해도 되고 사실 여기서 그대로 키워도 되지만 원장님이 혹시 요 흙이 튼튼이 트라이가 부담이 되니까 다른 데로 분갈이 갈 때 그때는 튼튼이로 분갈이를 하세요. 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두 개, 두 개, 하나, 그 다음에 튼튼이, 튼튼이 트라이로 요 세트 구성을 하였습니다. 튼튼이 트라이 완전 이거 종합 세트인데? 종합 튼튼이 토분 세트? 종합 세트예요. 종합 세트. 토분이 이렇게 지금 다양하게 나왔네요. 자, 그리고요. 이게 연출한 거를 한번 보시면 요 토분에다가 러블리 로즈를 이렇게 분갈이를 했잖아요. 어때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쁘게. 너무 젊은이 취향이야. 진짜 젊은이 취향. 우리 젊은 친구들이 딱 좋아하는 그런 힐링되는 딱 그런 비주얼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연출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요 토분에다가는 요 토분에다가는 이렇게 합식을 하셨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혹시 이렇게 합식하시려고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이거 보고 진짜 놀랐어요. 원장님은 어떻게 합식도 하시냐면은 옛날에 호빗 땅이라고 얘랑도 합식을 했는데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그것도 호빗 땅이 쏙 올라오니까. 근데 저는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저도 한번 해보려고 지금 도전 한번 해볼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 요거 좀 보세요. 둥근이 빛이 우리대랑 얘가 세상에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게 잘 컸어. 얘는 지금 진짜 대글대글하니 세상에 이렇게 자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자, 요 튼튼이 토분 종합 세트는 토분이 각각 다른 토분의 종류가 두 개, 두 개, 하나로 가고요. 튼튼이와 튼튼이 트라이로 해가지고 총 7종 8만 원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려요. 근데 여기에서 튼튼이만 별도 구매 세포 별도 구매 가능하고 그다음에 또 튼튼이랑 튼튼이 트라이 3만 5천 원인데 택배비 없이 지금 행사할 때 여러분들 구매해 보시고 또 하나 원장님한테 여러분들 마사 그렇게 찾으셨어요? 갖고 원장님이 사용하는 마사를 지금 이렇게 보내드렸다고 하던데 갖고 원장님이 사용하는 진짜 고급 마사 지금 두 개 세트 5천 원으로 판매하신대요. 마감토를 사용하시는 마사인데 그 마사가 원장님이 난 되게 예쁘고 깨끗하고 진짜 균일한 그런 마사를 쓰는데 어떻게 이렇게 마사를 또 찾으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셔가지고 요 영상 보시는 분들 한도 내에서 이거 주문하시는 분들 한도 내에서 마사 두 포 지금 5,000원에 가는데 여러분들 상상하시는 것처럼 엄청 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느 그 가게에서 2,000원 그거 몇 킬로인지 모르겠지만 2,000원 마사 받으시는 거 있죠? 자,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 아니고요. 원장님이 사용하는 깨끗하고 예쁜 마사가 또 있대. 저도 아직 못 봤거든요. 받아보신 분 계실 거예요. 튼튼이, 나 튼튼이와 튼튼이 트라이 토분 종합 세트 가격 8만원. 다양한 개별 구매 가능 상품들도 소개를 해드렸네요. 저는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얼른 분갈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분갈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